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식품과학과 졸업을 앞둔 이휘화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줄 만한 위치도 아니고 제 자신이 아직 바로 서지 못해서 부끄럽지만 어떠한 말이든 혹여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을까 하여 제 경험들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이번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라고 들었는데요. 대학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긴장감도 있을 것이고 설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학이라는 곳에 처음 와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분들에게 제가 잘하지 못해서 아쉬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나아가길 바라면서 저는 목적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잘하시는 분들이 학점과 같이 성적을 잘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 저는 제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강연을 통해서 또는 많은 책들을 통해서 목적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려대가 목적이었던 학생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대학이 목적이었는데 이곳에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 또한 과거에 저만의 많은 목적들이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열심으로 여러 가지 목적들을 이루며 살아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대학도, 학점도, 동아리도, 대외 활동도.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괜찮게 목적들을 이루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목적이 없으니 그러한 제 나름대로의 목적을 이루었을 때그 당시에는 기쁘지만 얼마 가지 못해 허무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그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 내가 즐거운 것들을 하면서 제가 잘해오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근본적인 목적이 없으니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데 한 가지 궁극적인 목적이 없으니 허무함이 남고 제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근본적인 목적,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다면 잠깐 그 목적을 찾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고 다양한 경험들,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만약 근본적인 목적을 찾으신다면, 어떠한 과정을 하나하나 나아가는데, 근본적인 목적을 생각하면서 그 목적에 합당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대학 생활의 본질은 분명 학업과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나아가야 할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훈련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길이 있을 텐데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 현재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나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면 좋은 학점을 얻는 과정도 다른 경험들을 하는 과정도 어렵고 힘들지만 근본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대학 생활에 본질과 저를 향한 근본적인 목적을 놓친 상태로 대학 생활을 보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학점을 받았고, 나름 많은 경험들도 하였지만, 대학 생활의 끝에서 그 당시에는 즐거웠던 일들도 결국은 헛되게 느껴졌습니다. 당장 내가 편하고 내 생각에 좋은 것들을 하다 보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아 공허하고, 허무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인간관계, 학업, 대외활동 등 여러 가지 환경이 오고 상황이 오면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 환경에, 상황에 매여서 넘어지고 목적은 잃은 채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금방 허무해질 즐거움을 추구하였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즐겁거나 슬프거나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목적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
근본적인 목적을 위해 나아갔겠지만 저는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에게 대학이 끝이 아니라 대학도 결국 본 목적을 위한 하나의 단계이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해 노력한 결과이지만 삶의 끝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대학교는 고등학교라는 단계에서 조금 더 넓은 단계로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 만큼 다양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길러져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면서 그한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면 과정의 어려움과 힘듦도 즐거움으로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한 목적에 궁극적으로 도달 된다면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아직 그러한 과정 중에 있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을 때도 많지만 저에게 진정한 기쁨이 느껴졌던 경험들을 나누고 싶어 이러한 말들을 할 자격은 없지만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후회하는 대학 생활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해 잘 나아가는 과정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